키큰 언니 전립선 괜찮아요? 어, 나 순간 뽑았네. 무슨 무슨 말이야 저게? 언니 나팔관 괜찮아요? 왜 물어봐? 나 놈의 전립선을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어? 아니 근데 티들이 굉장히 많네요. 심각한 얘기. 심각한 얘기인데 저 언니는 누구 사연이고 누구 얘기고. 우리 반반 핍시다. 와 기절했어. 전립선 캐시. 그래도 언니밖에 없다. 내 전립선의 안녕을 병원에 전립선 때문에 갔다 온 게 아니라고 언니. 병원의 위 전립선 아니고. 전립선은 남자면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여자는 위. 없어요. 맞아 알아요. 저 지금 일하고 있걸랑요. 얼마나 라이브 들어와서 신나가지고 대성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. 저 연언니 팬이에요. 맞아요. 좋아요. 아니 어찌됐든 간에 걱정해주잖아. 맞잖아.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할까? 골든 잠영어님께서 저 애들 데리고 한국 가도 오퍼스 어떻게 가요? 애들도 봐주나요? 언니 여기 놀이방이 있나? 애들 또 오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정신 차려 진짜. 우리가 감자탕집도 아니고. 최재 언니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데요. 그치? 나도 냄새 확 날 냄새를 맡았어요. 울 애들은 쿨한데 그럼 쿨하게 집에서 놀아 그래. 저 근데 정말 추자 누나 보고 싶. 저거 추자 누나 보고 싶어요. 어? 너 아까 언니라 그러잖아. 언니 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? 아니 그 켈빈 골드야. 너 좀 씨부려 봐봐. 근데 그럼 남자야 여자야? 여자. 남자 같은. 남자 같은 여자. 여자 남자 같은. 뭐야? 아우 혼란스러워. 아우 내 생리 터질 것 같아. 나 생리 터질 것 같아 코로. 진짜 10년인가 저거 진짜. 네 비가 많이 오려나 보다. 아 돌아간다 봐 미친년이 진짜. 한겨울에 씨 벚꽃 피는 소리라고 미친년이 진짜. 저런 언니는 진짜 장마에 밖에 끼어나서 대가리 빵꾸 나야 돼 진짜. 저 진짜 잠깐 들릴게요. 놀라지 마세요. 그런 그런 말 무섭지 않아요? 대박인데? 너무 진지한데 언니 그거나? 그럼 넌 여자는 남자야? 6월 12일부터 26일. 나 그날 한국에 없어. 딱 내가 외국 나가는 날 나 맞춰버려. 어머 이야 저 여자 70... 언니 75세인데 애를 아직도 맡겨야 된다고? 네? 아? 75년생 아니에요? 아 75년생 나보다 한 살 언니네요. 그럴게. 그 집주인 사칭하던 부부는 어디 갔어? 뭐 집주인 사칭도 있었어? 원래 별사람 너무 많다 그치? 대단하다. 태국에 지금 누구누구 나가있어요? 토롱이랑 미도 언니랑. 목소리 못하겠어서 어떡해. 왜? 성대가 약해가지고 목소리 수준이 안 된대. 난 됐는지 물어봐. 언니가 가봐야 될 거야. 우리는 목소리 안 썼잖아. 안녕하세요. 언니 목소리 깎았어? 아니 안 깎았어. 근데 언니 그 깎인 그 근데 없네 많이. 나는 목소리 깎고 목는 사람들이 보통 목도 쳐가지고 그리고 성대가 되게 그 힘이 없잖아? 수술이 안 된대. 미도 언니 궁금하다. 목소리 목소리 했대. 미도 언니는 수술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롱이는 안 된대. 그럼 그게 더 슬프겠네? 아니 나 너무 허무해. 내가 야 그럴 수 있어. 나도 그때 이거 하러 갔다가 빠꾸 먹고 내려왔잖아. 막 그런 거 얘기했지. 야 그냥 휴가니까 푹 쉬고 태국 처음 갔으니까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호텔에 수영 많이 하고. 근데 프롱이 목소리 예쁜데. 추자씨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. 그래요 누나. 근데 안 무서워 언니? 언니한테 진짜 꾀꼬리가 나와버리면 어떡해. 진짜 어떡해. 목소리가 막 간드러지면 언니 그 생각 안 해?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설레요. 아 설레? 이제 화내면 애들이 다 웃는 거야.
야! 안드라! 아,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. 저희 지하에 있을 때였나? 추자 언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왔어요. 진짜 화가 잔뜩 나서 왔어. 근데 그런 날에 하도 많아. 그 전날에 눈썹 문신이라고. 짱구 눈썹. 짱구 눈썹이라고. 그래. 요런 모자를 쓰고 짱구 눈썹 이래가지고 왔는데 아, 화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아가씨들이 그 홀 밖에 쪼르르 이렇게 쪼르르 앉아있고 추자 언니가 이제 무대에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이제 화를 주체를 못하니까 바로 콱콱 하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. 이게 이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 언니 얼굴 딱 봤는데 어머 어쩌고 눈썹 이래가지고 화내는데 그때 보톡스도 받아가지고 넙치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눈썹 문신하고 화를 내는데 진짜 무섭지는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웃긴 거예요. 내가 나부터 먼저 터졌을 거야 아마. 내가 이랬는데 옆에 유리 언니 람선이 줄줄 샀다기야 깔깔깔깔대고 그러니까 깔깔깔깔대고 나중에 화내듣고 무발했잖아. 아 너무 웃긴 거야 진짜로. 아 너무 웃겨. 아 너무 웃겼다 그때. 아.